네, 마늘종 싱싱한 거 제가 2kg를 사왔는데, 2kg를 다듬었더니 1.5kg 되었어요. 위에 꽃망울을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. 지저분해서 저는 이렇게 다듬어서 삭히려고 다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서 소쿠리에다가 물기를 뺐어요. 하나하나 이렇게 물기를 닦지 않아도 돼요. 소금물에다가 삭히는 거는 물을 끓여서 하는 거는 물기를 잘 닦아서 하면 좋은데 소금물에 삭히는 거는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. 요거는 소주를 조금 넣을 건데 골마지 피지 말라고 저는 담금주로 할 거예요. 미니 사과 담궈 놓은 거 요거를 넣으면 더 맛있겠죠? 그래서 요거를 반 컵만 넣고 소금물을 타서 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물은 4리터예요. 물 4리터에 소금 200ml컵으로 3개예요. 3컵. 천일염 3컵을 이렇게 넣고 물 4리터에 이렇게 넣고 소금을 잘 녹여줍니다. 너무 싱거워도 골마지가 필수 있으니까 좀 짭짤하게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삭혀서 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. 1년 내내 오래 두어도 변질이 없고 오래 두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잘 저어서 소금을 완전히 다 녹여서 그런 다음에 제가 미니 사과 담근 거 담금주예요. 반 컵을 이렇게 넣고 담금주 없는 분들은 소주 넣으시면 돼요. 저는 이거 담금주로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삭아삭한 게. 담금주를 넣었더니 색깔이 노르스름한 게 이쁘네요.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이거를 깔아줘요. 잘 넣어줍니다. 맞아요. 네,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넣어서 이제 소금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이렇게 딱 맞아요. 이렇게 해서 소금물이 이렇게 넉넉하게 잠겨야 좋아요. 이렇게 누름망을 이렇게 눌러서 잘 눌러서 소금물에 잘 잠기도록 네, 이렇게 하면 네,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가 한 3주 정도 두면 노랗게 사가요.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먹을 만큼 조금씩 고추장에 맛있게 무쳐 드시면 아주 맛있답니다. 예, 마늘종 삭히기 영상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